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주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또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사용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이 귀한 예물들이 쓰임받아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하나님 또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어두워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어두워진 저희들의 생각들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열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본 모세까지 지금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모세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혼동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아벨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까지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 한 명 한 명씩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 이야기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절을 통해서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던 그런 그 40이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했던 그 사건의 그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28절에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29절에는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어떤 흐름이라고요? 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 말씀이 있는데 이 27절을 과연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모세가 장성해서 이게 나이가 40이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그 다음 28절 이후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 27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런데 주어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론에 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27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라고 할 때 이 떠난 시점, 이 말씀의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요, 모세가 애굽을 떠났던 것은 모세의 생애 중에서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개인적으로 떠난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떠났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던 사건이고, 두 번째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읽었던 27절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건 중에서 과연 어떤 사건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났던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출애굽 사건, 그 두 번째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이 두 가지 의견이 모두 다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다, 어떤 분은 또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먼저 이 사건이 출애굽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했던 첫 번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7절의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27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집단의 사건이 아니라 모세 개인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논리적으로나 시간 순서상 맞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다음 28절은 유월절이고 29절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만일 본문의 27절이 출애굽이라면 시간 순서상 맞지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아시다시피 유월절이 있고 나서야 그 결과로 출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 순서상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그 개인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시 사건의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시면 생각이 들 겁니다. 출애굽기 2장 제가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의 사건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왜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죠?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 일이 탈로 된 것을 알고 두려워했고 바로가 이 일로 모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를 무서워해서 애굽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인정할 겁니다. 근데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에 뭐라고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했다가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모세는 당시에 무서워했던 겁니까? 아니면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무서워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맞다. 당시에 모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맞다. 하지만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모세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목적이 좌절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더 크고 더 영적이고 더 고급한 차원의 두려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피신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거사를 위한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2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의 시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 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작전상 후퇴였던 것이지 바로가 무서워서 피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이런 식의 이해의 바탕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를 일종의 믿음의 영웅 그리고 신앙의 위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바탕에 깔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훌륭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자더라. 이 모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훌륭함이라 하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성경의 이해와는 한참이나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누누이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만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떠한 훌륭해 보이는 인물조차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가, 그가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아내지 않았는가와 같은 방식으로 읽는다면 뭔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모세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딴 세상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분이셨길래 모세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겪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하죠? 노아를 바라보자, 아브라함을 바라보자, 모세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그 예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27절의 이야기가 모세의 나이 40에 있었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그의 나이 80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첫 번째 사건은 히브리서 본문의 설명과는 달리 분명히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한 사건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의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라는 것을 굳이 설명해서 구분 짓는 것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장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 이제야 저의 때가 왔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후일을 도모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의 주어가 비록 모세이지만 이것은 모세 개인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포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서 등장하는 2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불이는 예식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 성경에는 27절처럼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27절과 마찬가지로 여기 28절에서도 주어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유월절과 핏불이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했다라고 하지 않고 지켰다, kept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핏불이는 예식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만 유월절을 지켰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문 27절의 주어가 모세라고 해서 이것이 다만 개인적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아니라 미디안으로 도망했던 그때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기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이 세 절의 사건들은 사실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출애굽이라는 큰 주제와 맥락 안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했던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표현이 여기 한 구절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떠났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뭐죠? 뭔가 이렇게 과감하고 뭔가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 표정이잖아요. 떠났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죠? 근데 하반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라고 말합니다. 참았다 라는 이 표현은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당당한 그런 내용의 표현과는 뭔가 상반되어 보이는 느낌이 다분히 담겨있는 표현이죠. 보통 참는 것 이런 것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강자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약자의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 20절 한 구절에 담겨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각각의 이야기들은 구약성경의 이야기에는 상당한 분량의 이야기들을 단 몇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칫 큰 그림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걸 딱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서 위력을 행사해서 큰 저항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또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진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던 아마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고 완벽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미리암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승리와 영광과 기쁨 그것이 매일 매순간 우리 앞에 항상 펼쳐지는 신앙생활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 찬송가의 목차가 있는데 찬송가가 주제별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찬송 중에서 시련과 극복 이런 카테고리 말고 분투와 승리 이런 파트만 우리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찬송만 부를 수 있는 환경이고 상황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내용은 보신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 다시 들어간 이야기는 출애굽기 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0장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10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고 이며 팔이며 역병이며 종기며 우박이며 메뚜기며 흑암이 애굽의 온 땅을 덮는 그런 재앙들이 연일 내려지는 그런 사건들이 그 10장, 10장 사이에 있습니다. 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가벼운 일들이 아니고 다 무시무시한 사건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내려줘도 바로가 항복할 것만 같죠. 그런데 우리는 보다시피 이 출애굽기 얘기에서 이 사건과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강팍함입니다. 세상의 강팍함과 완고함입니다. 세상의 끄떡없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처음에는 흉내내기를 합니다. 그렇죠?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다가 모세가 한 것을 따라하게 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처럼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개구리를 만들어낸 일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따라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거나 타협하거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우린 전도할 때 일단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고구마 전도법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그죠?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시니까, 일단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세상은 잘 반응하지 않죠. 그런 거는 우리가 명상으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팬데믹 기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차분한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불을 끄고 조용히 있으면 그럼 그런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운 것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책들, 그런 자기 개발서들, 그런 방법론을 담고 있는 책들, 서점에 가면 늘 인기 있는 책들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애굽의 술사들 같은 그런 흉내 내기는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나 생명이나 구원에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거나 반대로 적대적인 태도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무슨 국가나 뭐 기관이나 무슨 무슬림이나 무슨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특징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쳐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세의 지팡이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또 그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방패이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이야기가 뭐죠? 너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가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기나 아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자요 지금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그런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시라면 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이처럼 힘들고 녹록치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세기의 히브리서 최초의 독자들이 동일하게 겪었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동시에 누구의 경험이라고요? 바로 모세의 경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도우심을 입고 바로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홀몸으로 맞짱 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객기로 지금 바로와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는 끄떡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내리기까지 그 아홉 가지의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끄떡이 없고 도리어 그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분노를 발하기까지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쳐도 도리어 더욱더 강팍해지는 애굽의 바로처럼 그런 적대적인 현실, 그리고 두려운 현실, 그리고 절벽과 같은 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더 가중된 노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 떼주려다가 혹을 붙여준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죠. 주님,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의역하면 그렇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렇죠? 바로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이나 그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데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 아홉 가지 각각의 사건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매번 계속되는 바로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만날 때마다 그 절벽 같은 현실을 만날 때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심지어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다 싫다 이제는 다 떠나라 라고 하고서도 나중에 군대를 끌고 와서 추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모세도 우리와 동일하게 겪었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약속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라는 것은 모세와 같이 승리와 영광과 형통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꺾고 좌절하게 만드는 현실이었다는 것. 그것도 정말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이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의 삶이라, 참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기 수양적 차원에서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의 강한 의지나 신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 차원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과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홉 가지 재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의 실력은 능력이나 성취에 있지 않고 인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상은 달리기로 하는 것이고 수영은 헤엄치기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는 뭘로 한다고요? 인내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주로 비유하는 이유는 마침내 이게 끝없는 경주가 아니라 마침내 결승점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경주의 방법과 그리고 최종 결승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인내로서 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